안녕하세요. 이거 뭐 라이브 오랜만에 켰더니 이게 뭐 질문 받는 것도 뭐 바뀌고 많이 바뀌었네. 뭐 많이 바뀌었구만. 간만에 켰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쉽게 켤 수가 없었어서, 예. 하요. 아니, 다들 너무 축하해 주셔가지고 고마워요. 예. 뭔가 이런 축하를 받아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축하를 받았으니까 뭐더 잘해야지, 뭔가 더 열심히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잠깐만요. 잠깐만, 진짜 잠깐만. 잠깐만. 네,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일 나오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겁나 걱정되네. 언제부터 이렇게 걱정이 많아졌지, 내가? 어이없네. 다들 너무 이렇게 축하를 해주신 덕분에, 예. 뭐, 조금, 네. 아직은 저희 사무실이 약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꽃으로 가득 차가지고선 직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아. 여튼, 뭐 좋은 거죠. 네. 이만큼, 뭐라 해야 되지? 저를 아직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신다는 게 감사한 일인데, 뭐
사실 제가 뭐 아까 전에 스포도모랑 라이브 했는데 제가 따로 라이브 켠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내일 나와요. 내일 뭐냐 스위치랩. 네, 제가 이제 아니 계약은 제일 늦게 했는데 준비를 먼저 미리미리 했어가지고 재범이 형이랑 차차랑 석호랑 해가지고 내일 나오니까 내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 걱정된다. 네. 사실 조금, 겁이 나긴 하는데, 잘 봐주세요. 네. 힙합 R&B 씬에 있는 팬들도, 뭐 이제 시작이니까, 네.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예. 네. 뭔가 이 예. 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자신감이 없달까 지금. 아, 자신이 좀 없어서. 네, 잘 되겠죠. 잘 되길 바랍니다. 모두 잘 돼야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하이뮤직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으니까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서 하이뮤직에 있는 뭐 많은 아티스트들도 함께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이 막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네. 잘 고쳐나갈 테니까 네. 잘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 뭐 그쵸? 일단 내일은 나랑 직원이랑 하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다들 지금 엄청 열심히 해주고 있고 지금 저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뭔가 미흡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제가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뭐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좀 약간 애늙은이 같아서 약간 막 이렇게 말이 막 나오는 거고 말이 많으니까 네 내일 내일 나올 저의 첫 싱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제 이만 라이브를 끄고 다음을 기약하고 라이브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Bye bye. Have a good night.